Electricity is very important. We always use electricity. Don't waste it. Turn up the lights. We need to save electricity. Let's use it as much as we need.돈트랄라 피터팟 퍼즐램. 오늘의 이야기는 Save the Energy. 여기저기서 검은 매연이 뿜어져 나오는 이곳. 낙타는 고향인 사막을 떠나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었어. 낙타가 뭘 하고 있는지 살펴볼까? 양치 끝! 도시는 참 좋아. 손만 까딱하면 물이 나오고 기계가 움직이니까 편리하다니까. 낙타가 TV를 보려고 해. 낙타가 리모컨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 퍼즐을 풀어서 TV를 틀어볼까? 에너지 글자를 따라가면 돼. 리모컨을 누르자 TV가 켜졌어. 에이, 뉴스잖아. 채널 돌려. 최근 환경오염으로 인한 자연 파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과도한 에너지 낭비로 지구가 뜨거워져 북극곰들의 집이 녹고 있고 숲에 사는 친구들도 집이 모래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지구를 지켜야만 합니다. 참 큰일이네. 낙타는 자기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전기를 마구 사용하고 물을 낭비하고 가까운 거리도 차를 타고 다녔지. 저건 당연한 거 아니야? 나랑 별 다를 바가 없는데. 낙타는 연휴를 맞아 차를 타고 부모님이 있는 사막의 오아시스로 돌아갔어. 그런데 차를 아무리 타고 가도 고향인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는 거야. 원래 이쯤에 오아시스가 있어야 하는데. 그럼 퍼즐을 풀어서 낙타의 고향 오아시스를 찾아볼까? 퍼즐을 풀자 저 멀리서 낙타의 엄마 아빠가 야윈 모습으로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 엄마! 아빠! 낙타야, 이게 얼마 만이야? 도시 생활은 할만해? 네! 아주 편한걸요! 그런데 우리가 살던 오아시스는 어디 갔어요? 오아시스는 말라서 사라져버렸단다. 뭐라고요? 낙타는 깜짝 놀랐어. 낙타가 살던 오아시스는 아주 크고 나무도 많았어서 낙타들이 모여 살고 사막을 지나는 여행자들의 중요한 쉼터가 되었거든. 오아시스가 왜 사라졌는데요? 과도한 에너지 낭비 때문에 기온이 올라가고 가뭄이 심해져서 우리 오아시스도 마르고 말았단다. 여기서 더 이상 살기 힘들어서 우리도 이사를 가려고 해. 이사?
부럽다. 부러워할 일이 아니야, 돈트. 낙타는 자기랑은 관련 없다고 여겼던 환경오염이 가까이 다가오자 너무 무서워졌어. 낙타는 그날 밤 꿈을 꿨는데 사막의 오아시스는 다 말라 사라지고 빙하가 녹은 바닷물이 올라와 나무 위에서 버티는 꿈이었어. 살려주세요! 다시는 자원을 낭비하지 않고 지구를 지킬게요! 그 후 낙타는 자원을 아끼고 지구를 지켜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대. 물을 사용한 뒤에는 물도 꼭 잠그고 방에 불도 잘 끄고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자원을 아낄 수 있는지 퍼즐을 풀어 살펴볼까? 자원을 지키는 방법이 맞는 것엔 O, 아닌 것엔 X를 적으면 돼. 돈츠도 에너지를 좀 아껴 쓰도록 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돈츠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을 반대로 하면 돼. 반대로? 그럼 펀츠 간식은 다 내 거네. 왜 그렇게 되는 거야, 돈츠?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 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Camel, 낙타, Save the Earth, 지구를 지키다, Turn off the lights, 불을 끄다, Turn off the water, 물을 잠그다, Save, 아끼다, Waste, 낭비하다, Electricity, 전기, Important, 중요한.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